나이스게임TV와 다나와가 함께하는 다나와의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다나와의 표준 노트북을 가지고 보내드릴 텐데요. 기호 4번 아니고 4월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또 청소한 일이라 가지고 굉히 많은 분들이 나가서 노시더라고요.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네. 아침에 휴일인 줄 알았어요. 날씨도 좋고, 네. 휴일인 줄 아는 게 아니라 휴일이에요. 다나와 표준 노트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골라놨다고 하니까는 요 제품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요새 이런 노트북이 가성비 꿀이구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LG전자 울트라PC 13630-21CK. 아, 참 이름 희한하네요. CPU는 N3150. N3150이 어떤 거냐 그러면 브로드웨일의 쿼드 셀로론입니다. 셀로론 주제 쿼드코어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1366의 16.8해상도 지원하고 램은 2GB, SSD는 32GB, 무게는 1.35kg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컴팩트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다른 스펙을 세부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도 가격을 듣고 나면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죠. 싸네요. 가격이 얼마죠? 일단 최저가 기준은 45만 원대고요. 네. 45만 원대 노트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운영체제는 미탑재 모델인데 대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SSD가 32GB인데 eMMC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eMMC 방식의 SSD를 인식할 수 있는 윈도우가 8.0이나 8.1 이상을 설치를 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윈도우 7은 설치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면요, 윈도우 미탑재 노트북들은 예. 내 데스크탑에 있는 거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어요? 수혈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윈도우로 수혈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건 당연히 안 되죠. 네, 꽂으면 윈도우가 이렇게 옮겨와요? 안 돼요? USB로. 제가 안 꽂아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이 라이시 이해시키는 걸 옆에서 봤는데 네. 배운 것 같은데 배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일단 설명을 하려고 딱 하면 뭘 설명을 해야 될까 일단 딱 막히네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참 꾸준한 것 같습니다. 아, 저 많이 알아요. 저 이번에 내가 컴퓨터 내가 조립할 때 옆에서 이렇게 좀 깜짝거렸어요. 컴퓨터 지식 빡 올라 내가 느꼈어요. 아, 얘기 못 들었죠? 컴퓨터 그 케이스 가는 데 5시간 걸렸거든요? 네. 와, 애를 불렀는데 애가 나보다 더 몰라요. 하드를 내가 빼줬어요. 그러니까 걔가 모르는 거지 라이시가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거죠. 걔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애를 불러서 너무 어린 애가 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애라고 했으니까. 애초부터 자기가 우월감 느끼려고 모르는 애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반도체 쪽 대학 졸업한 애예요. 공대생이라고 컴퓨터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 그럼 뭐 문과생들은 다 시 쓰고 노래 가사 짓고 뭐 이렇게 하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철학가게. 자, 아무튼 이거는 가격이 45만 원 굉장히 저렴한 모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SSD 관련해가지고 SSD의 그 어떤 호환성 지원 문제로 윈도우 이제 8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스펙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딱 웹서핑용이 아닌가. 네. 아, 탑재 모델이 맞잖아요. 윈도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45만 원밖에 안 해요. 아, 싸구려네. 윈도우 탑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네요. 싸네요, 그러면. 윈도우 10인. 아, 네, 홈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 못 믿겠어. 우리 피디를 못 믿겠으니까, 다나와 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르르르르, 이따 상품 정보 바로 거기. 447,500원이 지금 현재 최저가고요. 자, 항상 저 제일 상단에 파란색 숫자는 믿지 마시고.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평균 정보가를 보셔야 됩니다, 평균. 그쵸. 상품 상세 정보 뭐죠? 왜 이렇게 헤매? 좀 내려볼까요? 윈도우 쭉쭉 내려간다. 울트라 PC LD 심포니 홈. 아, 좀 내려봐요. 내려봐. 그만. 1366-768 해상도 고해상도의 섬세함 모사. 1280-720보단 고해상도니까요. 그렇죠. 1280-720 뭐든 상대 라이시가 컴퓨터를 잘 안다는 느낌처럼. 그렇죠. 네. 나도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강력한 CPU 성능. 32기가의 CPU 숙용이요? 숙용? 네.
확장 포트로 헤드폰 USB 2.0 뭐 여러 개 꽂을 수 있다고. 네, 캐스터 네. 락폴, 마이크로 USB, USB 3.0 HDMI 이렇게 네요. USB 3.0도 있고요, 당연히. 가벼운 무게 1.35kg. 1.96cm 두께는 2cm 정도 안 되네요. 빠른 속도의 인터넷 100메가 유선넷. 그렇죠. 긴 배터리 사용 시간 딱 업무용이네요. 업무용. 네. 진짜 심플하게 웹서핑이나 여러분 간단한 업무 보실 때 쓸만한 그런 용도. 구성품은 어댑터 전원 케이블.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고요. 아니, 그래서 윈도우 탑재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윈도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네. 윈도우 10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께 총 8대의 노트북, 중간에 뭐 탭북도 섞여 있었죠.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에러를 통한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터치패드를 했을 때 컨트롤은 굉장히 어렵지만 적어도 브론즈는 찢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증명을 해드렸고, 또 에러의 플레이 자체에는 전혀 불편함 없다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아주 보람차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자, 저희 다음 주 다나와 표준 PC, 하이엔드 PC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투표 결과 어떻게 되는지도 재밌게 살펴보시기 바랬고,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된 체인저스 코리아 결승전 치킨 먹으러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나와 방송,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